Booyah!자, 이번 앱게임은 블리크소드 DX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로그라이크류 도트풍의 게임입니다. 지금 스팀에서 데모만 플레이할 수 있는데 너무 재밌어 보여서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한국어는 지금 지원이 안 되나? 와! 돼! 지원 돼! 갓게! 오, 옵션도 굉장히 잘 되고 번역도 진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프로필 변경. 뭐지? 너무 소박한데? 자, 새로운 게임. 클래식 캠페인 선택. DX 새로운 적과 스테이지 구성으로 더 험난하고 긴 여정과 함께 즐거움을 선사하는 모드. 무작위판. 데모에서는 안 되고. 클래식 오리지널 블레이크 소드를 경험. 난이도 선택 일반, 너그러운 난이도. 파멸, 숙련된 플레이어. 절망, 영혼을 박살내는 모드. 일반으로 해보죠. 원래 로그라이크류 게임은 일반도 다 어려운 법이잖아? 튜토리얼을 플레이하시겠습니까? 네, 튜토리얼까지 있어요. 몇 초간 주위를 이동하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무대가 갖춰지고 여기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약공격 하나 둘 셋. 공격과 맞기는 스태미너를 소모합니다. 스태미너가 부족해지면 캐릭터 아래에 X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스태미너는 잠시 휴식을 취하면 회복됩니다. 캐릭터 아래에 X 표시가 생기네. 강공격 누르고 있기. 아니, 스태미나 엄청 모자란데? 다크소울 수준인데? 3번 구르기. 구르기는 다행히 스태미나를 안 먹네요. 허수아비의 공격을 3회 막기. 막기를 꾹 누르고 있어도 계속 막고 있지 않아요. 이거 봐, 살짝만 막아요. 살짝 패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카운터 어택, 성공적으로 막으면 적이 있는 방향으로 공격하기. 오오, 카운터 공격은 스태미나가 안 드네. 패링 게임이네 이거. 3킬로냐? 소리가 여전히 큰 것 같다고? 소리 좀 줄여줄게 내가 이따가. 왕의 아들 라엘 왕자는 에릭 왕과 대릭 왕자를 배신하였다. 라엘 왕자의 정신은 저주받은 검, 절망의 검에 의해 오염되었다. 검 개커. 겁나 크고 아름다워. 그러한 피해 반역 행위에 의하여 핏빛 시대가 시작되었다. 암흑마법과 끔찍한 혐오, 그리고 고통이 난무하는 시대가 말이다. 절망의 왕 라엘은 200년 동안 공포의 통치를 이어갔다. 오래 살았네, 200년이면. 완전 장수하셨는데요. 그러던 와중 최근 몇 년간 베일에 쌓인 소문이 퍼져나갔다. 세 가지 마법의 돌에 관한 소문이 말이다. 그 돌들은 무려 절망의 검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어느 날 젊은 전사의 꿈속에 예언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돌들의 행방이 마침내 드러나게 되었다.
절망의 왕도 모르는 행방이 말이다. 야크우드숲 잠겨있음. 이 잠겨있는 이 뭐라고 해, 그래픽이 되게 뭔가 매력이 있어요. 그냥 점선으로 이루어진 블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는. 그래픽이 진짜 너무 내 스타일인데. 야스우드숲이 아니네. 야크우드숲이, 죄송합니다. 진짜 소박하게 생겼다 얘가. 박쥐 컷. 끝! 뭐야? 이게 뭐야? 소모품. 방어일 한 스테이지에서의 지속. 야수의 눈. 승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좋아. 패링도 익숙해. 패링 게임이네 이거. 승리! 아직 초반이라서 그런가? 그냥 무난무난해요. 바로 다음. 아! 아니! 아니 뭐야 이거! 공격 모션이 없어 쟤! 어? 아 나 벌써 반피 날라갔는데? 아 이 정도면 패배가 맞다. 자 덤벼. 그렇지. 우면. 아이야 이 개색. 이거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면 피가 일정량 차는 것 같아요. 살짝 찼거든요 예전에. 레벨업. 강화 선택. 최대 체력을 올릴까 방어력을 올릴까. 방어력이 좋은 듯. 아 그냥 풀피가 되네. 아닌가? 이번엔 레벨업해서 그런가? 아야 에휴 패링만 하다가 죽겠는데? 승리! 아이템 발견. 민달팽이 소모품 체력 25. 승리! 평범하네. 근데 아이템은 어떻게 했어? 아이템 어떻게 쓰는지는 알려주셔야죠. 어? 아야 좋아. 승리! 타격감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 얘들아 아 채.. 그 스태미나가 없어. 와 큰일 날 뻔했다. 이리와. 아니
들어와. 와, 쟤네 눈으로 보고 막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 HP가 다른 상태고 레벨업을 안 했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면 역시 HP가 풀로 안 차고 약간만 차네요. 비 내리는 소리 되게 좋다. 쟨 뭐야? 쟤 뭐야? 평범한데? 승리! 그냥 사람인가? 오, 경험치는 되게 많이 준다. 공격력 좋다. 드루이드인가? 죽으세요. 싸대기 싸대기. 어이, 딱 두 방이다. 원래 두 방이었나 쟤는? 들어와. 눈부셔. 좋아. 엄마야. 피했다. 들어와. 아니 근데 이거 맞는 소리가 사람이 내는 소리 같아. 뿔뿔뿔뿔. 승리. 던전 하나하나가 좀 짧다. 어? 어? 아니? 드루이드 보스다. 와이씨! 왜 안 막아지지? 안 막아져. 확실하게 안 막아져. 막았는데 안 막아져. 이거 어떻게 했어, 아이템? 살려줘요. 아이템. 사용. 체력도 채우고. 왜 안 막아줘? 아니, 미친. 한 대씩 때려야 돼, 한 대씩. 아니, 야, 와, 진짜. 이거 너무 빡센데, 게임이. 와, 나 죽었어. 죽게 되면 경험치와 가진 아이템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스테이지를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뭐 아이템은 다 썼으니까 됐고. 꾹 눌러서 넘기기. 다시 해보자. 저 빨간 느낌표가 막을 수 없다는 표시인가 봐. 너의 패턴은 완벽히 파악했다. 뭐지? 아, 뭐 좀 시작하려니까 이래. 아, 속상하게. 끝났네요. 어쨌든 매우 기대되는 신작입니다. 지금은 되게 그냥 평범한 전투들만 계속 보여드렸는데, 이게 스팀 쪽을 가보시면은, 이게 아까 우리가 싸웠던 보스잖아? 맵도 되게 다양하고 몬스터들도 많고 아이템도 많고 패턴도 다양하고 말 타고. 이게 대박인. 이거 봐. 마을도 있고 설원도 있고
던전도 있고. 뭐지 이건 뱀파이어의 성이냐? 어쨌든 맵 같은 것들이 다 되게 뭔가 매력이 있어요. 보는 맛이 있어요. 지금은 구매를 못하지만 나중에 출시가 되는 대로 자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 게임 블리크 소드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